이예진 김미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세네갈을 소개합니다. 세네갈의 공식 이름은 세네갈 공화국입니다. 수도는 다카르입니다.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하는 서부 아프리카 선교의 발판입니다. 세네갈의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고 기후는 북부 지역은 건조한 반면 남부 지역은 여름에 강우가 있는 열대 사바나성 기후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흑인과 무어족이고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세네갈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에 독립하고 공화국으로 새로 출발했습니다. 언어는 프랑스어와 올로프어이고 주요 산물은 땅콩과 지하자원, 특히 인광석입니다. 인구는 1,100만 명 이상입니다. 종교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슬람 92%, 전통 종교 6%, 기독교 2%입니다.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은 움부르 성전을 비롯하여 캐년 교회, 생고르 교회 등 시골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고 현지 목회자와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움부르와 잠냐뇨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이제 함께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김미자 선교사님, 그간 편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고요. 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혜진 선교사님 위해서 늘 많이 교인들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 참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세네갈에서 오랜 세월 참 신실하게 잘 섬겨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좀 소개하고 또 하시는 사역도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 가족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일주가 지금 32살이죠. 그리고 예. 딸이 민주가 미국 중앙장로교회에서 강한 농사에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은 4명이 되겠습니다. 네. 일주는 지금 세네갈 있고요. 예, 세네갈의 다카에 있습니다. 네. 아마도 선교사님 요즘 코로나 이 상황이라 보니까 세네갈은 어떤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아프리카나 세네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거기가 좀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시작이 돼서 네. 처음에 시작될 때는 몇 명 안 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이 늘어서 지금은 3천 명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검사를 철저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불란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세네갈 사람이 그 무슬림인데 네. 유럽에서 들어오면서 어디에 갖다 퍼지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그 이분들의 그 성지라고 그러죠. 이슬람 성지 뚜바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가서 예배 그 사람들 그 모스크에서 자기네들 모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모이면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자꾸 늘어도 아프리카에서 3천 명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아직도 좀 정점을 찍으려면 한 두 달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모든 곳에 지금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시골의 오지나 이런 지역에는 식료품이나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돼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요소가 생기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허가받은 차량들만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저거를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도시 중심으로만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카르하고 그 뚜바 이쪽 네.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사님 부부께서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우리 세네갈에 저도 또 아내도 우리 성도님들 들어 이렇게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오고 하는데 얼마나 사역 잘하는 거 보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맨 전에는 은부르 교회 성전 헌당식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무슬림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교사님 그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배경이 있으셨나요? 글쎄 뭐 배경이라면은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그 지사의 책임자로 이렇게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 나가면서 한국 교회에서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평신도인데 그런 데를 파송을 받아서 회사에서 나가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평신도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32년 전인데요. 이렇게 나가서 처음부터 현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 선교사 한 분이 그때 세네갈의 정동제일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몇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다가 그분이 이제 떠나시면서 벼랑간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말 한국 한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시절에 네. 나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후로 들어오시는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보니 선교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또 섬기던 선교사님이 병환으로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오신도 중앙정로교에서 파송해 주셔서 선교사의 길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저희들의 삶 전체가 사실 선교 세나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네.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삶 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뵈었을 때도 참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고 또 건축도 여러 군데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좋은 목회자로 많이 양성하는 것도 보고 참 사람도 키워내고 또 지역도 변화시켜 나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교사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점 사역, 가장 진력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예, 지금 목사님 뭐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지 않고 기독교 문화가 별로 없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독교가 씨앗을 뿌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은 젊은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2018년에 오셔서 본부르 교회에 봉헌 예배를 인도하셨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양성해내는 일에 주안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유치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네. 유치원이 개원이 돼서 지금 34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나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개원을 위해서 1학년 한 반을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생들이 학교로 1학년을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거를 위해서 6월 15일 전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나와서
과정을 전반적인 걸 검사를 하고 인허가 문제를 아마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는 이제 테레비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질 않아서 라디오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송 선교를 우리 무사 목사님을 앞세워서 방송 선교를 시작한 지가 약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듣고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방송 선교에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년 사역과 학교 교육을 위한 사역 요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그런 시골 오지 교회에 오지 그 마을에 마을의 어떤 그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 1호가 생거리 교회였고요. 2호가 박새교회. 예, 2년 전에 드린 그 은부리 교회는 제 3호 교회였고요. 이제 4호 은개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은개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우물을 파고 있었고요. 또 벽돌을 지금 수천 장 찍고 이렇게 찍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한국으로 즉각 출여차 나왔는데 지금 공항이 세네갈 공항이 폐쇄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은개년 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이 승리의 선교 보고입니다. 성사님과 한국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참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잘 계시다가 그러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그래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확산 중이라서 많은 성도님들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마디 한번 안부 인사와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예, KCBC 성도님들 그리고 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 참 주님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생활들을 하고 계실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항상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이 일을 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KCPC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형도님들 이 어려운 과정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선교사님들 이렇게 격려하고 참 축복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격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역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역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 모든 삶이 선교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나가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또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KCBC를 기억하고 성교사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세네갈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함계선입니다.
단기 선교는 오랜 동안의 제 소망이었는데 그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마음으로만 소원하였던 것이 2018년도에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보는 낯선 땅 아프리카, 그 검은 대륙이 하나도 낯설지 않은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의 시골 풍경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마음들, 마당에서 절구 찍는 아낙들과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쌀이 담장 같은 울타리에 널어놓은 빨래들과 돼지우리, 그리고 누런 황토길 등등이 오히려 친숙함으로 다가왔고, 피부색이 다른 우리를 호기심 반, 동경 반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천진스러운 눈망울이 참으로 맑고 사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며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여인들의 정성과 원주민 언어로 통역을 해 주시던 마을의 목사님들, 지치지도 않고 아침마다 먼 길을 걸어서 오던 아이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선교팀의 훌륭한 팀워크가 함께 빚어냈던 소중한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매 순간마다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과 특별히 아름다운 청년 이일주군께 감사드립니다. 일주군은 선교사님의 아들로 영어와 불어의 능통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참으로 따뜻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하기만 했던 시간들, 그리고 추억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던 2018년 세네갈 단기 선교를 영원히,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세네갈에서 뵌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요즘 한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한국의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두 분 건강 잘 살피시고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주군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민주양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늘 기도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량이 떨어져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이혜진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운부르교회의 교회 부지로 받은 땅 위에 주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무사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양할교회를 개척하는 삼바 전도사에게 주의 능력과 지혜, 용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영어 고등부 Joshua Generation을 섬기고 있는 김하영, David Kim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 3학년을 끝났고 1년 후에 Westminster Philadelphia에서 졸업할 거입니다. 하고 저는 지금 그 MTW, 우리 PCA Mission Organization의 Short-Term Missionary로 지금 합격해서 네, 1년 아니면 2년 후에 저는 일본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So if I were to share my story, I grew up in a Christian household where my mom was a prayer warrior. Some of my earliest memories of home were me waking up to hearing my mom's prayers, and she would always be crying, so I would go give her napkins because I was a good boy. I always had faith. When I was 4 years old, I can still remember this dream that I had where I saw Jesus crucified on the cross at a church. And so all of my life, I had faith in Jesus Christ. But there was a lot of difficulty at home. My parents fought a lot. I fought a lot with my parents. And I didn't really feel wanted or loved at home. And so growing up, my heart always searched for something. My heart was always searching for love. And when I was in 7th to 8th grade, I met these friends from my neighborhood. Some of them were African American, and they grew up in single mother homes. And that had a very big impact on me, how I thought about life, the things that I did. And that's when I began to be really rebellious at home. And so my parents really didn't like the fact that I was becoming this way. And so they decided to move me to a different school. And it's there where I lost my friends, and I was constantly being yelled at home and kicked out of my house. That's when I developed depression. And so starting in 9th grade, I've had depression. And there were instances that I can remember of me wanting to end my life and actually having plans to kill myself. I remember this one specific time. It was my birthday. My birthday is Christmas Eve. And after getting into a fight with my parents, I got kicked out of my house. And that was the day I was going to die. And I remember it was snowing. I was alone. It was late at night. It was very quiet. And I was, essentially walking to my death. But this car pulled out of nowhere,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road, and this grandpa walked out and he handed me this red balloon. It wasn't even blown up. He just gave me this red balloon, put it in my hand and got in his car and drove away. And like I said earlier, I've always had faith. And so when that happened, I took that as God saying, David, I don't want you to take your life. And so since then, I've never attempted suicide after that. But I've always had desires to die. But fast forward, during high school, because I didn't have the love that I wanted to receive at home, and like I said, I always sought out love elsewhere, I met these friends that I became very close with. Actually, 3 or 4 of them went to KCPC. They introduced me to KCPC, and that's when I started attending. I went for half of All-Stars, and I went to JG all 4 years. But I loved my friends, and they were my world. I would do everything to get their approval. I would do everything that they would do. And they were my everything, essentially. And all throughout this time, I was going to church, I went to retreats, and I felt very close to God. But when I went back home, it was like the same broken environment that I was in, and I just wanted to escape. And so that was my high school years and also my first year in college. That's what it looked like. But my second year of college, summer of, something drastically happened to me that changed my life. I realized that eternity is real and that I have to take my faith seriously, and God essentially gave me a second chance. So since then, 2012, that's when I started taking my faith seriously. I studied the gospel and how to evangelize more carefully. And I sat down with my friends, and like I mentioned before, they were my greatest idol. But I told my friends, hey, I can't do these things with you guys anymore, and let me tell you why. Let me tell you about Jesus. That same year, that's when I started serving Joshua Generation for the first time, 2012. Pastor Justin, who was the former pastor, he asked me to go on missions, and I said yes. I was essentially going to leave KCPC because it was a little too big, and I didn't really know anyone, even though I attended it for 5 years. And so I was going to leave, but I got asked to lead a mission trip, and so I did. And
You know, starting then, I went through everything in Joshua Generation. I went from missions leader to retreat counselor to small group leader. When Pastor Philip came, who really believed in me, and he poured a lot of courage into me. And, you know, I never wanted to be a pastor because I knew the lack that I had inside of myself. But he saw through all that, and he really believed in me. And so he really urged me to become a pastor. And long story short, through JG, I became an intern. I became an intern pastor. And now I'm just one of the pastors, the 전도사. Every single person I looked at, I would automatically think to myself, where is this person going to go if they die today? And I remember just walking around campus and seeing people, Muslim girls wearing hijabs, and looking at their faces and just screaming inside of my head,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I became obsessed, and I couldn't sleep at night because I would think about all the people who would die, go to hell forever and ever, and what they need is they need to hear the gospel. And so since then, I just thought about how to spread the gospel. And that's when I started having disciples of my own. I currently have 7 disciples. Some of them aren't as consistent, but that's okay. But, you know, with my disciples, once a month I make them share the gospel to non-believers. And some of my disciples, even though they're freshmen in college, they have their own disciples. So I have like grandchildren right now. It's not about this thing called discipleship. It's about sharing the gospel. It's about teaching people the Great Commission. I remember hearing the Great Commission for the first time and understanding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ssages in the Bible,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need to do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e last part that I want to talk about is in the Great Commission, there's this aspect, these two words that say all nations. And when this concept entered into my life, that's when everything changed once again. I heard about something called unreached people groups. And according to Joshua Project, MTW, Lausanne organization, any country that is less than 2% Christian is an unreached people group. And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se unreached people groups will be born, live 80 years, and die, and never hear the gospel even one time. And when I heard that, that broke my heart. People that think that they know me might say, hey, that guy, he's obsessed with Japan. He really cares about Japan. That's partly true. Yeah, I do care about Japan. And the reason behind it is because they're the second largest unreached people group in the world. If I went to Bangladesh, which is the first largest unreached people group in the world, my heart would have felt the same way. Thailand, India. My desire isn't simply to go to Japan and to share the gospel to Japan, but I want to reach the unreached people groups of this world. And I remember when I did have a chance to go to Japan 2 years ago on a vision trip, and man, I was just looking at the people and praying for them and thinking, this might be the only prayer that they receive. I might be the only Christian they ever see in their lifetime. I was looking at buildings and saying, man, there are people that live here, and if this building collapsed, they would die and be in hell forever and ever. And so, what comes to mind is Romans 10. It says,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you will be saved. But after that, it says, how can they call upon someone that they don't believe in? How can they believe in someone that they don't, that they haven't heard? How can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How can someone preaches unless someone goes? And so my thing is, I want to mobilize this next generation, not just for Japan, but for the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is world. But right now there's a huge advantage for Korean Americans in Japan. And so that's why I'm pushing towards that. But you know, something that I've been seeing more recently as I'm reading the Bible is Paul asked for prayer. 2 Corinthians 1:11, he says, I need you guys to pray for me so that many other people will give thanks on the behalf of your prayers. And essentially, Paul is saying, I need your prayers. Like, I'm going to go out and do ministry, but that's not going to be effective unless you pray for me. And I think most of my Christian life, I never really sat and thought about, I need to be prayed over.
You know, it felt good when people said, "Hey, I'm praying for you," and you know, that would feel good in that moment. But I've realized how important prayer is, and not just because I want to become a missionary, but just to function as a Christian. I think we all need to pray for each other. But long way to say, as a future missionary with MTW, my plan is be ordained, graduated from Westminster, and be fully fundraised and try to leave for Japan either next fall or the spring of 2022. And what I need is I need prayer. I need to be surrounded by everyone's prayer here. So please pray that I would, number one, treasure Christ above all things, that I would, you know, desire to make his name known, and the people that I will evangelize to from while I'm in America to while I'm overseas, they're not going to receive it unless you guys pray for me. So please pray for the non-believers I'll share the gospel to in the future. Second, I shared about this a little bit in my testimony, but you know, one of the reasons why I had such a tough time growing up in my family is because my dad is not a believer. I've forgiven him for what he's done to us, but more than anything, I just want him to believe in Jesus. And so that's my second prayer request, that my dad would come to faith, that he would be saved. And so I appreciate every single person here. I appreciate your prayers here.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y story.